아, 너가 연세가 궁금해서 찾아온 예비 후배님? 잘 찾아왔어. 연세는 우리가 완전히 꿰고 있거든. 연세를 알려면 일단 역사부터. 아, 언더우드! 135년 전 연세 탄생의 주역, 조선인들을 도우려했던 파란 눈의 선교사 은호! 그에 대해 정확히 알려면 여기까지 알아야지. 괴짜라 불렸던 파격적인 그의 반전 면모, 진짜 모습. 패션이면 패션,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 정신. 시작은 60명의 학생이었으나 미래를 내다본 남다른 스케일. 스케일의 범위가 서울로는 부족했나봐. 세계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겠다는 포부로 연세의 혁신 DNA는 이곳 미래 캠퍼스까지 이어졌지. 머레이 주디 선교사가 설립한 병원이 연세대학교와 하나가 되고 1977년 또 하나의 의과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미래캠의 역사가 시작됐어. 의과대학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전공을 공부할 수 있지. 그래? 어떤 전공들이 있는데? 글로벌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다음 세대를 위한 혁신을 만들어 나갈 인재를, 사람과 세상을 위해 연구하고 도전하는 인재를, 사람과 세상을 보살피며 연구하고 봉사하는 인재를,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거야. 야, 잠깐, 여기는 아무하고나 걸으면 안 되는 곳이잖아. 왜? 썸녀 썸녀가 나란히 걸으면 CC가 된다는 호수 꽃길이라서? 나도 여길 걸으며 CC가 됐지. 4월의 어느 별의는 밤,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 사이로 떨어지는 별빛과 벚꽃잎들을 맞으며 우린 말없이 걸었었지. 여기를 키스로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던데 왜 그럴까? 야, 됐고, 우리 후배님들이 미래 캠퍼스가 궁금하다잖아. 자, 우리가 생활하는 RC로 가볼까? RC, Residential College. 영국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예일, 이런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도입한 시스템. 공부부터 생활까지 통합된 케어를 받는다고. 전공 상관없이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RC 프로그램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싸가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아, 그리고 교환학생, 다들 한 번쯤은 꿈꾸지 않나?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면 절대 후회 안 해. 어디 어디 갈 수 있냐면 버클리, 미시간, 유펜 외에도 720여 개 대학이 열려 있지. 어? 야, 안녕. 이따 저녁에 밥 먹자. 지금 저 친구들은 신촌 캠퍼스로 전공 수업 들으러 가는 중이야. 미래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는 캠퍼스 간 복수 전공, 연계 전공도 가능하고 소속 변경도 가능하거든. 넌 어떤 과를 희망하고 있어? 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미래 캠에서는 괜찮아. 1학년은 RC 융합대학으로 소속되어 있어서 1년간 천천히 진로를 고민해볼 수 있어. 여러 학과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네 미래를 생각해주는 대학이 또 어디 있겠어? 그래서 미래캠 아니야? 어땠어? 미래캠의 라이프? 너도 연세의 길을 함께 가고 싶어졌지? 얼른 와.